있습니다. 좀 무리한 공격이라든가 좀 쓸데없는 견제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그 견제가 막히고 난 이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탄탄한 경기 운영을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박태민 선수 2회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1승 있고요. 강민 선수는 다른 종족과의 대결에서 2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란히인데요, 또 세 명의 선수가. 오늘 강민 선수 경기하죠. 최현동 선수 잠시 경기하죠. 박태민 선수 경기합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나란히 오늘 도방 위에 올라갔는데 과연 살아남은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이 두 명의 선수 가운데 한 선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즌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가야만 되는 상황. 그렇게 말씀드린 그 순간에 두 선수는 경기 준비를 마칩니다. 생존자 사용 보겠습니다. 경기 잘 풀려가고 있다. 순조롭다. 내가 승자자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패자 관심에서 다음날 준비를 놓고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부는 냉정하고 한 명의 선수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디학에서 결정. 패자 부활전 시작됐습니다. 9시 지역에 박태민 선수, 6시 지역에 강민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두 선수, 특히 이제 박태민 선수도 이재호 선수와의 19분 16초간의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얼굴이 아주 굉장히 굵게 상기되어 있던 모습이 기억나고요. 강민 선수도 이 21분 19초간의 안상원 선수와의 경기 끝났을 때 정말 못내, 그 정도로 신경을 드러내는 모습을 좀 본 적이 많지 않은데 강민 선수도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그냥 희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부탈감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패자 부활전에서 살아남아서 많은 팬 여러분, 두 선수 모두 다, 예, 뭐 한 선수밖에 갈 수 없습니다만은 팬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길 바라고요. 좋은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는 이런 기습적인 전략을 쓰고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민, 예, 선수. 아까 최근 10전 전적, 그것도 좋췄으면 또 패가 오늘 안상원 선수에게 하나 더 늘어났죠, 강민 선수가. 네. 정말 데뷔 거의 6년이 다 돼가는데 최근 들어서 뭐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쪽에 내 파일런을 먼저 건설하는 해놓고 있는 강민 선수. 자,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드론을 옮겨서 해처리로 변화시키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넥서스죠? 게이트웨이 없이? 예. 더블 넥서스,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구사하고 있는 강민 선수. 자, 두 선수 사이에도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스스로가 안공에서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과감하게 안 해요. 박태민 선수가 뭐 오버로드도 뽑지 않은 구두런 스프링클 정도 했으면 분명히 강민 선수의 저런 과감한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박태민 선수의 빌드를 예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종전이고, 패자부활전이고, 또 이 경기 지면 패배하는 상황에서 선스포닝 같은 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 또 두 선수가 한솥밥을 먹은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성향상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마당에 그냥 과감하게 넥서스부터 가는 빌드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네. 예. 그러니까 보고 지금 센터 쪽에도 멀티 하나 핀 것 같죠? 해처리. 예, 9시 지역 쪽에. 예. 자, 캐논 하나 소환하지 않고 넥서스와 게이트웨이까지 가고 있는 강민 선수와 9시 지역에 해처리를 펴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넥서스가 완성되기만을.
패스까지 완성되고 있는 강민 선수. 강민 선수가 넥서스도 먼저 지은 데다가 지금 테크도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태민 선수는 이제 세 번째 처리를 나가서 짓는 그런 변수를 두기는 했는데 템포를 많이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금 스타팅 포인트도 비교적 가깝게 걸렸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가 있어요. 커세어에 의해서 오버로드 잡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뭐 다크 템플러가 등장해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런 플레이를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나쳐가네요. 9시 지역을 지나쳐서 예. 12시 지역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예, 원래 노멀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바로 저 3시 쪽을 들렸다가 가는데 이 박태민 선수가 워낙 자원 있는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팅을 먼저 뒤지는 겁니다. 위쪽에 그렇죠. 없으면은 프로브를 1시 쪽으로 보내면서 질럿은 뭐 9시 쪽으로 달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 글쎄요. 그래도 9시 지역은 들렸다가도 사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죠. 예, 네,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무시하나요? 간과고. 아, 강민 선수가 예. 네. 9시 지역을 정찰을 안 하고 알고 있는 거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뭐 거기 했겠지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알고 있나 예. 싶거든요. 프로 정찰, 프로 바꿔주고, 올라가죠, 예. 프로 바꿔주고, 질럿은 9시. 예, 예. 9시 반에요. 예. 예.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프로브로 정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방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 그런 좀 심리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프로브가 너무 좀 방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9시는 알고 있는 예. 강민 선수 프로브 다시 한번 지나가 봅니다. 예, 대응됐고 뭐 철저하게 지금 프로브로 정찰하고 있어서 예. 박태민 선수의 기습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타겟트. 아하. 아, 두들겨 맞았네요. 그래서 잡힌 프로브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는 강민 선수의 질럿입니다. 그리고 포지 돌리고 있고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었고 커세어가 나오는 도중입니다. 예. 이 오버로드 잡는 건 희소식이네요. 네. 커세어가 바로 날아갔어요.